타이어 공기압은 평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외부 충격에 의한 터짐의 위험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인덕션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메이틴 타이어 공기 주입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딱딱한 하드 케이스를 열어보면 에어펌프 본체, 30cm 롱 에어호스, 원터치 퀵 에어호스, 유선 전원 케이블, 충전용 케이블, 4가지 노즐이 들어있습니다. 공 바람 넣는 용도의 니들 어댑터, 자전거 바람 넣을 때 쓰는 프레스타, 튜브 바람 넣을 때 쓰는 노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체에 대해 설명드리면 비상시에 사용 가능한 LED 램프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LED 표시로 직관적이고 모두 변경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야외에서 바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노즐을 연결하고 바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멈춥니다. 추가적으로 원터치 연결 해제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그럼 이번엔 에어펌프와 압축 분무기를 함께 사용하는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축 분무기는 수동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압축 분무기에 에어펌프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엔 축구공에 바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축구공용 니들 어댑터를 연결하고 공에 꽂아주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번엔 자전거에 바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전거용 프레스타를 먼저 연결하고 원터치 노즐을 연결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메이튼 타이어 공기 주입기를 미리 구매하신 다음 공기압 체크를 2주에 한 번씩 꼭 확인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메이튼 타이어 공기 주입기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